시작할 때부터 시장이 이제 큰 파도를 맞다 보니까 예. 약간은 좀 아쉬운 장이 있습니다. 네, 정상적으로 플레이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예. 아쉬움은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그 시황을 보면서 그동안 예. 여러분께 1313 챌린지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리뷰해드리면서 AS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처음부터 모두 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대한항공입니다. 카메라 좀 이 화면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? 자,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입니다. 대한항공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대한항공입니다. 대한항공도 추세가 아주 좋고요. 무엇보다도 정배열의 61선, 22선 골드크로스가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더 났습니다. 오늘은 갭상승의 음봉이고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의 매도 전까지 추세적으로 스윙 관점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같은 업종입니다. TA 항공입니다.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랐죠. 그러다가 요즘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탄력이 좀 둔해졌습니다. 그러나 아래 한번 보십시오. 아래 보시면 기관과 아래 보시게 되면 61선, 21선이 밑에 대기 매수가 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의 음봉은 2%대면 아주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고점 대비 한 3, 4% 정도 마이너스 있지만은요.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날 수 충분합니다. 그 이유는 국내 저가 비용의 우리나라 2위뿐만 아니라 유럽 4개 노선, 파리, 로마, 바르셀로나, 프랑크푸르트 운송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확보 함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또한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리 인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항공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배율로 먼저 레벨업을 시켰기 때문에 탄력 또한 추가적으로 지수만 살아나게 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보유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젠입니다. 시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테마 전체적인 순환 테마를 좀 노리고 좀 들어가 있는데요. 지금 현재 41선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같은 이 진단 키트 쪽의 종목들보다도 훨씬 강하다로 좀 볼 수 있습니다. 비교해 드린다면 수젠텍을 보시게 되면 수젠텍은 지금 현재 62선 이탈했죠. 이탈해 있고 랩지노믹스를 본다면 랩지노믹스 동일하게 오늘 62선까지 이탈했습니다. 현재 진단 키트에서 추세적으로 제일 강하고 V자 급등이 제일 빨리 날 수 있는 것은 시젠이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.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의견 드릴 자리가 5일선에서 개파락의 양봉이 났을 때 있습니다. 마이너스 3%대 음봉 공략이 좀 들어갔던 자리였는데 9월 4일이었습니다. 어제 세르몬 같은 22선 이탈 자리가 나왔고 오늘 만약 이탈 나온다 그러면 과감히 끊었어야 되는데 오늘 41선에서 지금 망치를 좀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순환매 테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제거는 현재 모니터링 가치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시장이 조금 더 지금 침체로 아직까지 좀 남아 있죠.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4,500원선 돌파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 스윙 관점으로 지금 데이 매매도 가능하고 스윙도 현재 자리에서는 괜찮다. 그런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2, 3일 안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과 스윙을 복합하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한국 가장 알테오젠입니다.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알테오젠이 제가 볼 때는 좀 밉상입니다. 밉상인 이유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6조입니다. 16조에 배팅을 한 우리나라의 큰 손들은 알테오젠이 주도주라고 지금 점 찍어 놨습니다. 그러나 주도주와 주도 섹터는 지수를 같이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 업종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꼭 과거에 지금 7, 8년 전에 셀트리온을 좀 보는 느낌입니다. 다시 말해서 나 혼자
자, 밉상입니다. 나 혼자 올라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밉상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배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. 자,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약세 흐름의 역배열의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으로 견고한 흐름으로 우상향 패턴이 현재 나고 있고요. 현재 21선과 41선에 지금 샌드위치로 좀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이 지수만 살아나게 되면 충분히 32만 선의 돌파형 캔들 하루에 10%짜리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한국 화장품입니다.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실리콘투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제일 지금 추세가 살아 있는데요. 자, 저번에 들어간 자리가 9월 3일 자리에서 이 추가적인 급등이 좀 보일 수 있었지만은 자, 요즘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단봉으로 지금 거래량이 뚝 끊긴 상태에서 단봉으로 조금씩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. 시장 대비 이 정도 조정이면 이 좀 애교다라는 좀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충분히 오늘 음봉 공략도 가능하고요. 만약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월화에 5일선에 올려놓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봐셔야 되는 종목은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섯 가지. 네, 맞습니다. 아유, 힘드셨죠? 쭉 종목 리뷰해 주시냐고. 아닙니다. 예.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책임감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항상 뭐 시장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위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런 흐름으로 잘 AS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을 들여서 종목 여섯 개를 봐드렸습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그런 섹터 안의 종목들이라서 좀 봐드렸고요. 자, 그럼 오늘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, 두 종목을 편입을 할 텐데 1313 챌린지 오늘 두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챌린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린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두 종목 아직 하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그것까지 리뷰요? 네,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 더 해주신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그만 리뷰를 먼저 해주세요.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들어갔던 종목인데요. CJ E&M입니다.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CJ E&M 차트가 어제 정말 좋았죠. 시장만 좋았다면 사실상 이 관통형 캔들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관통형 캔들이 났다면 이론적으로는 앞전에 머리 위에 있는 캔들을 일단 갭상승해서 단봉이든 양선이든 자 갭을 띄워서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또한 시장 탓을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.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 치수의 전체적인 이 종목의 지금 생명력은 지금 살아 있고요. 무엇보다도 오늘 21선 살짝 걸쳐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다음 주 월화에 다시 한번 61선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5일선 따라오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에 골드 크로스까지도 노리는 자리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삼형입니다. 삼형 같은 경우에도 자,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삼형이 장중에 한 3.5%짜리 음봉이 났지만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.33 지금 5일선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현재 3형의 이 하반기 영업이익이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캐파시트의 우리나라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형을 2차 전지 관련 부품 종목 중에서 여러분 꼭 관심을 지금 현재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갈까요? 아니면 네, 이제 두 종목 챌린지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의 두 종목은요. 강원 랜드와 GS 리테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종목은 강원 랜드입니다. 규제 완화가 돼 가지고 네, 맞습니다. 엄청나게 호재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강원 랜드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가 봤는데요. 정말 한번 가 봤는데요.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들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. 아, 사람들이 많다고요? 예, 주차할 데도 없고요. 얼마 전에 이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도대체 여기가 우리나라에 이 맞냐? 주차
평일인데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할 데도 없고요. 항상 만원입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는 또 이런 이 배팅을 또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. 자, 그만하고요. 자, 광울랜드 선물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광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사항의 변경, 그 면적 게임 기구 확대 허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, 어제 급등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또한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의 배팅 한도가 3억으로 상향되는데 기존에는 3천만 원에서 3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는 또 한 번에 이 업사이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. 자, 카지노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키트를 마련할 수 있는 이번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광울랜드가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쉬었죠. 이 지금 이 시장에는 전혀 반영받지 않고 현재 3년짜리 차트를 보게 되면 어디가 끝일지도 모르고 끝집어 내렸다가 이 규제 강화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 어제 1,6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졌고요.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광울랜드의 10년 전의 차트를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시장 역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이너스 3%. 자, 갭 상승에서 오늘 음봉이 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레프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4개에서 오늘 4군데에서 하나 5군데에서 커버를 냈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광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배당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자, 오늘의 음봉은 어찌 보면 아군의 음봉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여러분들 매매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일선 딱 터치와 동시에 이 대기 매수 터치와 동시에 시그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광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고 지금 1313 챌린지의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종가 기준 자, 2시간 넘어서 포트에 편입하는 이 기준이 있지만은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화에 5일선 터치와 동시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먼저 발을 담가 보시고요. 그 종가 기준으로 망치 캔들이라든지 단봉의 양봉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가지고 분할 매수를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시는 목표가는요. 자, 목표는 2만 원, 손절가는 16,000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광원랜드가 어제 네.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오늘은 3%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네.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이 7거래 연속 기관은 뭐 쓸어 담고 있습니다. 현재 예.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19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? 자,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, GS 리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GS 리테일입니다. 자, GS 리테일 같은 경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이런 경기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각광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특히나 여러분들 그 홀세일이라든지 하이퍼마켓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시기보다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분위기죠. 정말 비쌉니다. 여러분들 정신값이 지금 보통 이 예전에 이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 많으면 6, 7천 원, 좀 고급 국밥을 먹는데도 8천 원인데 이제는 평균이 8천 원, 9천 원. 그리고 평균적으로 많은 가까이 됩니다. 그만큼 고물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자, 무엇보다도 CVS 쪽의 매출이 가파르게 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. 자, 그로 인해 가지고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정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. 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있죠? 이게 60일선인데 60일선을 돌파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 한 4개월 동안에 지금 이탈한 게 없는 걸 보게 되면 아, 이제는 바닥을 만들었다. 2017년, 18년도에 이 가파르게 5배 이상 올랐던 편의점의 이 강세였었던 시기를 딛고 이제는 7, 8년 만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깃털이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파르나스 호텔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 재고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자, 파르나스 홀딩스의 적정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입니다. 자, 그러나 파르
파르나스 홀딩스 재평가로 인해 가지고 약 한 8천억 정도의 이상의 주가 업사이드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입니다. 여기서 최소 못해도 업사이드 이 기업 가치 재고에 6천억 정도 더해진다면 적정 가치는 시장에서는 지금 한 3조 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 좀 더딘 천천히 좀 느리죠.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탄력이 나오지는 않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롱플레이뿐만 아니라 수익 관점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슈퍼 사업 입지 광합뿐만 아니라 편의점 수익성 상승의 전망도 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자사주 1.2% 약 128만 주 소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에도 여러분 GS 리테일이 진심인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에서는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캔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의 간통형 캔들이 나왔고요. CJ E&M도 이런 캔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GS 리테일의 어제 간통형 캔들 오늘 대기 매수가 붙으면서 음봉이지만 지금 망치를 만들어 놓습니다. 자 괜찮습니다. 망치만 만들어도 현 시장에서는 오땡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음봉이지만 양음양 캔들도 뭐 바랄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월요일장, 화요일장에 장대양봉 하나만 더 나오게 되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,300원 돌파와 동시에 2,300원입니다. 2,300원 돌파와 동시에 이제는 7개월에 8개월에 26주 신고가 행진의 첫 단추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윙의 관점으로 꼭 하반기에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GS 리테일입니다. 자, 목표가는 25,000원, 손절가는 21,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트렌드도 사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욜로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있다면 이제는 요노족이라고 필요한 것만 소량으로 산다라고 해서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해서 요노족. 에서 싸게 저렴하게 생활을 이어가는 거. 그래서 요즘에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 요노족을 잡자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. 그게 주가에도 맞습니다.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 이제 이번 주 1313 챌린지 편입 종목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으로 종목을 좀 편입하실 건지 그 좀 전략을 잠시 좀 들어볼게요. 제 머릿속에는 플러스. 밖에 없습니다.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번 주 첫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서투른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시장 역량도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또한 많은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일으켜드려서 송구한 마음이고요. 다음 주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종목 발굴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붉게 물들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.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히 저점 매수와 또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과대 낙폭 관련 종목들이 늘비하고 절비합니다.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짧게 좀 방망이를 잡고 여러분들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참 짧게지만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발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특히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뛰어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못다한 이야기를 랭킹 5라고 해서 대응 전략과 다음 주에 봐야 될 테마와 종목 랭킹 5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튜브로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 온, 이데일리 스피인을 검색해 보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잠시 후 2시부터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스피인 차트와 전광판 보시죠? 잠시 후에 이 QR코드가 나가니까요. 무료 다운로드 보시죠.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유익한 방송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시간 열심히 방송 달리셨는데 이후에도 이어 달리기 하신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뵐게요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